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업데이트를 해야겠어요. 모든 것이 끝나다 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끝나다. 예수님. 네, 제가 업데이트 첫 번째로 동영상을 할 때는 갑자기 막 정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지웠거든요. 지우고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빨리 냈으면 좋겠죠.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धार्मिक अगुवों ने हाकिम पिलातुस से कहा कि यीशु खतरनाक था और वो राजा होना चाहता था। पिलातुस ने यीशु से पूछा, क्या ये सच है? मैं राजा हूं। यीशु ने उत्तर दिया, पर इस संसार का नहीं हूं।네, 있잖아요. 네, 제가 있잖아요. 아니, 있잖아요. 아니고. 예수님이 그래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어떤 심판 같은 사람이 말했는데 예수님이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잘못이 없고 된것 같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죽이라고 외쳤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고 막 우기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번에. 예수 निर्दोष है, पिलातुस ने कहा। यहां पर उसको मार देने का कोई कारण नहीं है। मैं उसे आजाद करूंगा। पर भीड़ चिल्लाई, इसे मार दो।네,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땅에선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선 내가 왕이라고 말하셨어요. 사람들이 더욱더 크게 죽여라 라고 소리를 쳤어요. पिलातुस ने यीशु को उसके सिपाहियों से कोड़े मरवाए। उन्होंने उसके सिर पर जबरन एक कांटों का मुकुट रखा। उन्होंने उसकी पीठ पर एक लकड़ी की सलीब रखी और उसे एक पहाड़ी पर लेकर गए।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때리고 가시왕관을 쓰게 했어요. 다시 원감을 쓰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죽이지 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였나요? 3번. यहां पहाड़ी पर रोमी सिपाहियों ने यीशु को उसके हाथ और पांव सलीब पर रखकर कीले ठोंक दिए। तब उसे ऊंचा टांग दिया गया। यीशु यहां पर दो अपराधियों के बीच में लटका था। 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 무릎 아프셨어요.
오늘 분명히 제인들 옆에다가 결어놨어요. 네,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दोपहर के समय आकाश अंधेरा हो गया। यीशु के मित्र रोए। धार्मिक अगुओं ने मजाक उड़ाया और कहा, तुमने दूसरे लोगों को बचाया, तुम अपने आप को क्यों नहीं बचा सकते? पिता, इन्हें क्षमा कर, यीशु ने कहा। ने। यीशु ने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라고 하고 이게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친구들은 다 잊어졌어요. 예수 की मृत्यु का समय आया उसने उसकी आंखें बंद की और कहा यह समाप्त हुआ उसने उसके महान प्रेम के कारण वो कर दिया जिसके लिए वो आया था 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친구들은 다 젖었어요 यीशु के शिष्यों में से एक यूसुफ नाम के मनुष्य ने यीशु के मृत शरीर को एक नई कब्र में रखा उसने इसके सामने एक बड़ा सा पत्थर रखा लंबा उदास शुक्रवार समाप्त हो गया था यीशु ने मुझे फंदेरो ताए कमसासो 돌로 무덤 앞을 막아놨어요 यीशु हमारे लिए उसके महान प्रेम के कारण सलीब पर मर गया था हाँ या नहीं मतलब नहीं है यीशु को कब्र में दफनाया गया था सही या गलत मतलब मतलब नहीं है वंजी ये 내용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나요 뭐 매치 카드 매치하는 거다 뒤죽박죽 이야기예요 우선 예수님과 심판을 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죽여라 라고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시공간에 씌우고 마구 때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주세요. 하고 돌아다니시 전에 모두 다 끝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덤을 돌로 막았어요. 막았어요. 노래가 너무 슬퍼요. 예, 마무리 후아. 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짜잔짜잔 제가 새로운 스킨업을 얻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킨인데요. 예쁘죠? 스피너가 엄청 차가워요. 아, 차갑다. 네, 이게 스피너잖아요. 제가 제일 아끼는 스피너예요. 이거 사실 제가 산 게 아니고요. 연수가 준 거거든요. 갈색이랑 핑크랑 섞여 있는 색이죠? 하고 이거 엄청 잘 돌아요. 머리다가 해볼게요. 네, 한번더 해볼게요.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안 돼, 안 돼. 제가 그린 스피너에서 제가 제일 아끼는 스피너고요. 이건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거는 모양이 예쁜데요. 연수 장난감 친구들에서 나오는 연수가 이걸 막 이렇게 뺐다 꼈다 뺐다 꼈다 해가지고 이게 고장났어요. 연수 장난감 친구 들에 나오는 연수는 너무 조립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연수가 장난감 친구들에 나오는 연수가 너무 많이 조립해서 부서진 것도 있어요. 하고 이거는 제가 제일 맨 처음에 구매한 빨간 스피너인데요. 이것도 제가 아끼는 거예요. 하지만 소리가 너무 커요. 이거 좀 불량품. 확인을 해줬는데 그때는 제가 소리 나는 거, 안 나는 건지 몰랐거든요. 학교에서 이거 제가 사용해서 이기였는데 계속 떨어뜨리네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스피너도 소개해드렸고 모든 건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